꼭꼭 숨어라. 지금부터 재미있는 숨바꼭질 놀이를 해볼까요? 초록색깔 나무에는 다섯 개의 문이 있어요. 문 안에는 동물 친구들이 숨어있대요. 어떤 친구들이 숨어있는지 알아볼까요? 1이라고 적힌 빨간색 문을 두드려볼게요. 똑똑! 짜자잔! 귀여운 고양이가 숨어있었어요. 2라고 적혀있는 주황색 문을 두드려볼까요? 똑똑! 귀여운 아기 다람쥐가 사과를 가지고 있어요. 3이라고 적혀있는 노란색 문을 두드려볼까요? 똑똑! 곰돌이가 나무를 타고 있어요. 4가 적힌 파란 문을 두드려볼게요. 똑똑! 너구리가 숨어있었어요. 5라고 적힌 보라색 문을 두드려볼까요? 똑똑! 와! 보라색 문 안에는 여우 친구가 숨어있었어요. 우와! 동물 친구들을 모두 다 찾았어요. 빨간색 1문 안에 살고 있었다. 고양이에게는 동그라미 하나가 그려진 빨간색 사과를 선물해줄 거예요. 맛있게 먹어. 2라고 적힌 주황색 문 안에 살고 있었다. 다람쥐한테는 주황색 네모 두 개가 그려진 사과를 선물해줄 거예요. 맛있게 먹어. 3이라고 적힌 노란 문 안에 살고 있었다. 곰돌이한테는 노란색 세모 3개가 그려진 노란 사과를 선물해줄 거예요. 맛있게 먹어. 4라고 적힌 파란색 문 안에는 누가 살고 있었죠? 너구리한테는 4개의 마른 무가 그려져 있는 파란색 사과를 선물해줄 거예요. 마지막 보라색 5문에 살고 있었던 야우를 위해서 예쁜 별 5개가 그려진 사과를 선물해줄 거예요. 야우야 맛있게 먹어. 이제 나무 꼭대기에 과일을 넣어볼까요? 어? 그런데 과일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1문을 열어보면 있을까? 오, 없네. 그럼 2문을 열어볼까요? 여기에도 없는데. 이번에는 3. 오, 여기도 없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4. 어, 여기도 없다면 마지막 남은 곳은 5라고 적혀있는 보라색 문이에요. 열어보면 짜자잔! 과일이 5문으로 내려왔었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나뭇잎을 옆으로 돌려볼까요? 이제 과일을 넣으면 과일은 어디로 나올까요? 짜자잔! 와! 과일이 바구니 안으로 떨어졌어요. 너무 재밌겠죠? 친구들도 같이 과일찾기 놀이 해보세요.